안녕하세요, 뉴캐달스입니다. 저와 함께 시청해주시기 위해서 클릭 버튼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요즘에 많은 주위의 분들이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신청하게 되면 또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신분에 있어서 비이민 비자, H1B, J1 비자, L1 비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 학생 비자, F1 비자이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이민 비자, 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에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조건 잘 들으시고 명심하신 다음에 신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비이민비자분들이 받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만약에 이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Public Charge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린다면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준비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비이민 비자 중에서 E2 비자, 투자하시는 비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E2 비자를 계시는 분들은 Daily Operation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그날로서부터 스테러스에 문제가 되십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Daily Operation 에서 스탑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E2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워킹 퍼밋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E2 비자 중에서 배우자가 워킹 퍼밋을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분이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1 비자, L1 비자인 경우들이 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사로부터 완전 해고 Fired를 당했을 경우에는 H1B나 L1 비자는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노동국에는 신청하실 수 있지만 스테러스 상태가 이민국으로부터 그 상태에서부터 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잠시 해고, 일시적인 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아주 emergency 상황인 경우에 내가 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일이 줄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신청 단계에 있어서 내가 회사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에 클릭을 하시고 언제쯤 돌아가게 되느냐라고 또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사로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부분에 보장을 받으셔야지만 되고 내가 언제쯤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용주로부터 상의가 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상의가 되셨다면 완전 해고, fired가 된 거가 아니고 일시적인 해고, 일시적인 휴직 상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은 다음에 꼭 내가 근무하셨던 회사로 돌아가셔야지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PT 학생인 경우입니다. OPT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OPT에 대한 중요한 스테러스의 결정 문제 그리고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90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OPT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90일간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들? 그러면 내가 이런 사태 이전에 90일 동안에 회사에서 일을 안 한 경험이나 경우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시고요. 내가 지난날에 회사를 안 다닌 시간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90일 동안에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9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회사의 휴가철이나 병가 처리로 해야지만 안전하게 된다라는 스테러스의 중요한 상태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 중에 내가 지금 영주권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카드를 다 받은 게 아닌데 영주권 신청 중에 내가 워킹 퍼밋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영주권 신청 중에 워킹 퍼밋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워킹 퍼밋은 시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하고 같이 노동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워킹 퍼밋을 가지고 계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이 회사가 스폰서를 해준 회사이다. 나를 지금 스폰서를 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의 회사이다 라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다음에 일시적인 해고로 해서 내가 이 회사를 꼭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고 고용주하고 상의가 꼭 되셔야지만 됩니다. 반드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J1 비자인 경우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J1 비자인 경우에 저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하고 실시간 통화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J1 비자이신 분들은 현재의 EDD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는 데에 J1 프로그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닝이 되지 않느나 J1 비자도 마찬가지로 right now 바로 스테러스가 문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J1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하셔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셔서 DS2019를 발급한 J1 프로그램 스폰서 회사에 가셔서 재택근무하는 것으로 알리셔가지고 J1 트레이닝 플랜을 바꾸셔야지만 됩니다. 자, 결국 J1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는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으시게 된다면 신청을 하셔서 J1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연방정부에서 개인에게 발급되는 이번에 $1,200 이 내용이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1,200를 받으시는 내용은 영주권 심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적 부조, Public Charge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가 현재 불법 체류자이지만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문제가 나중에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가 이번에 사태의 경우에서 테스트를 받더라도 추방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의 상황은 emergency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면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메디케이드를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받으시는 내용들은 모두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테스트를 받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뉴욕해다리쌤의 영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통해서 영상 밑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문제 없고 걱정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 꼭 널리 알리시고 주변의 상황에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쵸?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